의회는 지난 8월 20일 오전 9시 30분 열린 의회실 개도식을 갖고 소통하는 의회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날 개소식은 테이프 커팅 없이 간소하게 기념 촬영 및 티타임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의원들과 군수, 부군수, 국 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정동균 군수님과 언론인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열린 의회실은 본관 3층에 운영되던 의회 자료실을 리모델링에 꾸며졌으며 앞으로 업무 연차는 물론 집행부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지역주민 등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사용될 여정입니다. 또한 열린 의회실 출입문 옆에는 열린 소리함을 설치해 분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주 월요일 집행부,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중심의 의정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좀 다른 요일까지 할 수 있는 이정우 의장은 앞으로 이곳은 우리 의원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논의하고 군민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장소로 운영될 것이라면서 열린 의회실을 통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신생 및 협치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을 맞아 소통하는 장소로 운영될 것입니다. 열린 의회실을 통하여 군정 의정 발전이 되도록 상생 공정 협치의 장소로 이용되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균 군수는 열린 의회실은 지역의 현안 사항과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주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한 의원님들의 뜻깊은 의지가 담긴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열린 의회실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 집행부도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린 의회실의 대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양평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이 언론인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송여찬 부의장과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부군수를 비롯한 국 단장들도 열린 의회실 운영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며 폭넓은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선입니다.